자, 제38회 시도대왕 장사씨름대회 이곳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이제 중계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부 단체전 이제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치열한 이 준결승 두 경기를 거쳐서 이제 올 시즌 고등부의 어떤 판세를 알 수 있는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이 남아 있고요. 최종 결승 진출 팀은 대구광역시의 영신고등학교 그리고 충청남도의 공주생명과학고의 이제 마지막 결승전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황경수 대한체육협회 회장의 모습이 또 보이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번 시도대왕 장사씨름대회 결승전은 영신고등학교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결승전으로 최종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결승전 주 부심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주심, 또 송민수, 김주열 부심입니다. 자, 먼저 대구광역시 영신고등학교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신고등학교 준결승전 상당히 힘든 경기였어요. 네. 현일고등학교하고 4대3까지 가는 그렇죠. 치열한 접전이었었는데요. 자, 1번 박시욱, 2번 백재현, 3번 이상빈, 4번 하상원, 5번 최지호, 6번 박보성, 7번 전민규 선수 순으로 출전합니다. 박진호 네.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결승 1주자였던 박준현을 이번 결승전에는 박시욱으로 지금 교체를 한 네. 박진호 감독이 되겠고 자, 이에 맞서는 공주생명과학고 직전 남녀고를 4대5로 가볍게 잡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영신고등학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네. 1번 강인환, 2번 장현준, 3번 오승민, 4번 하성진, 5번 이윤원, 6번 한진택, 7번 한건 선수 순으로 출전하고요. 곽대성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주생명과학고는 지난 18년 이번 대회 2대회 우승 이후로 6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하겠고요. 영신고등학교는 참 어려운 승부 끝에 현일고등학교를 4대3으로 잡고 결승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양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포효가 있었고 이제 1주자 경장급 경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영신고등학교는 1주자가 박준현에서 박시욱으로 좀 교체가 돼 있고 네. 공주생명과학고는 강인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박재호 감독이 1번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아마 박준현 선수가 부상 또는 뭐 전 경기에 대한 어떤 피로 누적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같은 2학년에 박시욱을 출전을 시켰고 네. 오금 단기가 주특기 이에 맞서는 강윤환 선수 역시 2학년 학생입니다. 앞에서도 준결승전 경기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를 보여줬었던 강윤환 선수인데요. 네. 밧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8회 전국 시도대왕 장사씨름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 첫 경기 첫 판을 준비하는 박시욱과 강윤환 선수입니다. 시욱이 집중! 첫 경기 첫째 판 경장급 70kg 이하급의 경기입니다. 시욱아 자칫 갈 수 안 돼! 시작합니다! 한쪽 들어갔다 박시욱! 하지만 역으로 결치기! 정사파 박시욱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아, 지금 이종민 주심이 지금 네, 승패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기술이 들어갔고 되치기 기술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바로 이종민 주심 눈앞에서 버텼죠? 승부가 났는데요. 자, 강인환의 팔꿈치냐 아니면 박시욱의 가슴 쪽, 이 얼굴 쪽이냐. 네. 네. 이건 비디오 판독부에서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판독 결과 홍사빠 팔꿈치 받아 청사빠 네. 승입니다. 홍사빠 박시욱 선수의 팔꿈치가 먼저 닿았다는 판정이고요. 네. 결국 박시욱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갑니다. 조선 아나운서의 눈이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예. 네. 아, 이 감독으로서는 네. 사실
1주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좀 승부수일 수 있는데 박진호 감독의 승부수 일단 첫 판은 통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영신고등학교 학부모들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간절한 네.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 선수들보다도 더 초조해하시고 더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지켜보는 게 더 떨리죠. 그렇죠. 예. 자, 첫 판을 가져갔던 1주자 박시욱. 강인환 선수가 밧다리 기술이나 드는 힘이 상당히 센데 이 박시욱 선수의 유연함에 첫 번째 경기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슈가. 자, 올해 고등부의 판세 또 흐름을 알 수 있는 시즌 첫 대회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오금 당기기. 자, 오금 쪽을 잡았던 강인환 자세 낮추면서 박다리 뽑아냈고 박다리로 성공합니다. 박시욱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다 넘어갈 때까지 예측이 안 되네요. 이게 순간순간 네,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자, 씨름은 이제 개인 경기인데 약간 좀 상대성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 이 박진호 감독이 1번 선수를 왜 박시욱으로 교체했는지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아, 마지막까지 밧다리 기술을 거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밧다리를 들어갔는데 네. 그게 통했어요. 박시욱 선수가 몸이 상당히 유연하고 빠릅니다. 그렇죠. 예. 아, 첫 경기 본인도 아마 네. 교체로 왔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텐데 감독 또 학부모님들의 기대 그 이상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박시욱 선수였습니다. 이제 뭐 할 거 다 했죠. 박시욱 선수는 이것만 열심히 좀 되어야지. 네. 자, 첫 경기를 잡았던 영신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소장급 백지현과 장현준의 매치업. 아, 뒤태만 봐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장현준 선수의 이 등 근육은 네. 정말 성난 근육입니다. 굉장히 동계 훈련을 착실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백지현 선수도 뭐 쉬우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 3학년의 장현준, 홍사빠, 청사빠 백재현은 2학년. 둘 다 승부욕이 매우 강한 선수들인데 청사빠 백재현은 잡채기, 홍사빠 장현준은 안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 잡아 딱 해갖고! 자, 두 번째 경기 첫째 판! 자, 백재현 이제 상대방을 들어 올리는 척하면서 잡채기 잘하거든요. 시작합니다! 자, 들어 올렸어. 자, 처리 하나 밀어주기. 백재현. 야, 백재현 선수가 장현준 넘어뜨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선수는 팀 내에서도 힘하면 둘째가 나온 서러운 선수들인데 네. 야, 힘과 힘이 맞붙었는데 저 아이 뽑아들어요. 네, 저 성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이 장현준 선수를 거의 뭐 그냥 눌러 이겼습니다. 맞아요.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나한테도 힘은 있다라는 점을 백지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아, 배지기현 밀어치기. 자, 첫 판을 또 기세좋게 영신고등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박진호 감독이 1번 선수를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1번 선수가 이겨주면서 그렇죠. 백재현까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예. 자, 승부수를 던졌던 박진호 감독. 자, 공주 생각하고 박대성 감독의 모습이에요. 가슴 누르고. 자, 판을 청사파 백재현이 따내면서 1대 0. 두 선수 아주 낮게 지금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아, 자세가 좋네요. 네. 자, 두 번째 판을 준비하는 백지현과 장현준. 야, 선수가 집중해. 제일 중요한 건 1번, 1번. 자, 중요한 판 중요합니다. 시작합니다. 나 들어서 버티는 장현준. 자,
잡아서 뜯어 올렸는데 무릎이 네. 먼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드러지시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대방이 충분히 높은 위치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 잡채기 했는데 실패했고 여기에서 드러지시기를 했는데 지금 장현주 선수 왼다리 다 있죠. 예. 네. 저 상태에서 드러지기를 하니까 지금 도치기를 당하고 간 것입니다. 네. 높이가 너무 좀 낮았어요. 좀 성급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침착해질 필요가 네. 있어요. 먼저 나왔던 백재현. 하지만 이 장현주 선수도 위험했어요. 네. 네. 자, 1대1. 자, 이 두 번째 경기는 정말 이 힘과 힘의 대결, 근육과 근육의 대결 정말 볼만하네요. 이 뒤에서만 보면은 고등학생처럼 안 보입니다. 안 지금 네. 네. 거의 뭐 미스터 코리아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이고 겨우내 운동량이 정말 어마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루에 많게는 뭐 8시간 이상씩 운동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달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실내 훈련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네. 오늘 그 땀방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 이때 마지막 세 번째 판. 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잡고 만들었던 백재현. 자, 다리 삽바 잘 챙겨줬고요. 앞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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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 하지만 버티내고 있는 백재현. 자, 밀어치기 성공. 정사파 백재현. 아주 재치 있는 모습. 네. 지금 발목을 마지막에 걸은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발이 안쪽을 약간 건드려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디딤바를 네. 자, 장현주 선수의 아시죠? 이건 마지막에 지금 네. 넘어가는 부분 뒤집기가 네.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장현주 네. 선수 자 디딤발 장현주 선수의 왼 디딤발을 네. 발목을 살짝 걸었죠. 그렇죠. 네. 저 부분의 중심이 무너졌었던 그렇습니다. 네. 아, 저 기술이 들어올지 몰랐겠죠. 빵야 빵야 셀레브레이션. 네. 지금 이거는 백재현. 뭐 감각적인 발목걸이였거든요. 네. 상대는 들어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발목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자, 불구하고 어디쯤에 이렇게, 있을 예. 것이다. 자, 1연까지 네. 몰리게 되자 곽태성 감독이 선택권을 썼어요. 예, 지금 마지막 7번 주자를 지금 올렸습니다. 자, 한권 선수를 투입시키면 선택권을 쓰고 있는 곽태성 감독. 영신구의 흐름을 한번 끊어주겠다라는 네. 전략인데요. 자, 장사급의 당초 7번 주자를 먼저 선택권을 썼던 곽태성 감독입니다. 한건과 전민규가 이제 세 번째 경기로 치르겠습니다. 전민규 선수 지난해 전국체전 역사급에서 2위, 즉 한 체급 아래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겨울 동안에 좀 체중 증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 한 거는 원래 장사급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은 클 겁니다. 네. 같은 3학년끼리 맞대결 네. 105kg의 전민규 청사빠고요. 120kg의 홍사빠 한건 선수입니다. 주장입니다. 홍사빠 한건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를 하다가 지금 씨름으로 전향을 한 선수인데요. 그래요. 자, 씨름에 고등학교 3학년, 3년 기간 동안 얼만큼 적응을 잘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 첫째 판! 자, 뒷목을 잡고 있는 한건. 자, 뒷사파를 잘 잡았어요, 전민규. 잡았고요. 네. 좋아서 질 괜찮아, 지금도. 자, 전민규 선수 뿌려치기 자세 아주 좋은 자세 네. 지금 잡고 있고 데뷔를 해야 되는 한건 네. 선수입니다. 지금 삿바 잡은 상태를 보면은 전민규 선수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네. 저 자세에서는 밭다리 기술이나 안다리 기술 뿌려치기 이 세 기술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 좋은 자세를 이용할지 네. 지금
청사파 전민규 좋은 위치 잡았는데 이제 네. 가만히 있으면은 본인 손해인데요. 그렇죠. 좀 움직이면서 상대를 끌고 다니면서 기술을 시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한건 선수는 가만히 있는 것이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요. 아 지금 전민규 선수 작전은 상대가 먼저 팔을 뺐기 때문에 아, 한건 선수 이제 경고 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죠. 그 무리하게 경고를 유도했네요. 아니, 네. 네. 지금이요. 지금 전민규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전민규 선수가 먼저 팔을 뺐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판정은 전민규 선수가 먼저 팔을 풀었다라는 경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전략이 약간 좀 실패로 들어갔네요. 좋은 그렇죠. 자세로 오히려 이제 기다렸었는데 지금 뭐 전민규 선수가 좀 저희같이 착각을 한 걸까요? 것 같아요. 네. 네.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먼저 팔을 뺀 거를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 결국 경고를 오히려 전민규 선수가 받으면서 연장 30초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민규 선수는 불리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건 선수는 급할 게 없습니다. 버티기만 해서 30초 네. 그냥 버티기만 해도 첫째 판 가져가죠. 네. 아마 지금 경고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네. 아마 이제 삿발을 누가 먼저 뺐는지를 다시 네. 한번 좀 부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청사파가 맞습니다. 아 그대로 진행이 되죠? 예, 부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사파 전민규가 먼저 삿발을 뺐다는 얘기고 경고는 네. 뭐 정당하다는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누가 먼저 뺐는지를 자, 앞무릎 치고 전민규 선수가 앞무릎 치기 동작을 했을 때 한건 선수는 삿발을 빼지 않았어요. 않았군요. 예. 네. 이종민 주심이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심들의 생각도 같았고 네네. 그리고 약간의 물음표가 있었지만 역시 합의를 통해서 전민규가 경고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네. 결과가 나왔고요. 아 역시 베테랑 주심이에요. 이종민 네. 주심. 결승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오히려 경고를 받으면서 30초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전민규 선수 이제 마음 급해집니다. 네, 30초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요. 침착해야 됩니다. 발을 한쪽 빼고 있는 한건 선수고요. 네, 방어 자세죠. 네. 한건 선수. 자, 기다리고 있는 한건. 네. 무리하기보다는 안전하게 그냥 경고 그렇죠. 하나 1승 가져가자. 자, 전민규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좀 빠르게 뺐어요. 해야 됩니다. 자, 저거 잡히면은 이제 기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10초. 지금 이제 왼 어깨 자세가 되면서 한건 선수에게 유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움직이면서 해야 돼. 자, 9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중앙으로 옮겨졌고 그대로 진행. 자, 다리를 살짝 걸어봤던 전민규. 자, 3초. 2초. 1초. 네. 자, 한건 작전의 승리죠. 네. 자, 연장 승부 끝에 경고를 이미 받았던 전민규 선수. 결국 첫째 판은 한건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이게 예선전이었다면 사실 한건 선수 이런 작전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에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제 결승전 경기이기 때문에 자, 한건 선수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자, 안전하게 경고 승으로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아, 박진호 감독과 머리를 네. 맞대고 지금. 네. 예. 이야기를 나눈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지금 정신없어 한다. 분위기 누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자, 박진호 감독. 네가 분위기를 다 가져올 수 있다. 자, 선택권을 썼기 때문에 공주 생명과학부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놓치면 거의 좀 어렵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첫 판을 가져갔던 한 건. 자, 선택권을 쓰면서 네. 마지막 장사급을 먼저 당겼던 공주 생명과학부 세 번째 경기를 지금 치러주고 있습니다.
유도에서 씨름으로 전향을 한 한권 선수.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정민규 선수. 장기전 형태의 씨름은 좋지만 장기전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어떤 승부 기술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마땅히 승부 기술을 던지지 못하다가 경고로 이제 1패를 안았습니다. 자, 두 번째 팟. 1교 하나 둘. 하나 둘. 시작합니다.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버텨냈던 전민규. 다시 밀어치기. 자, 외로 나갑니다. 이번 주에 공격을 주고받았던 호배. 자, 집중력이야. 자, 두 선수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도로졌더라면 승부가 날 수도 있었는데 전민규 선수 방어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좋아 좋아 권희. 자, 다음 경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모래판에 쏟아붓고 나와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전민규와 한건. 두 학교는 뭐 이 씨름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좋은 학교거든요. 네. 선수들도 이제 그러한 지원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자 땡기고 있어야 돼. 땡기고 바깥이야. 자, 54초 시간이 나왔습니다. 다 시작된 두 번째 판. 자, 앞무릎치기. 안다리. 자, 빼냈던 한 것. 자, 뒷목 잡고. 다 다시 풀려났네요. 예. 아, 뭐 한 채 양보도 없이 아주 치열함 속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 아, 지금 학교에서 응원하고 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네. 지금 첫 판도 연장 승부까지 갔기 때문에 상대님 지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네. 이게 장사급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크죠. 예. 지금 대구 영신고등학교는 오기 전에 소고기 많이 먹고 와서 힘을 좀 쓸 거라고. 아, 그랬어요? 네, 박진호 감독이 그랬거든요. 네. 이제 뭐 박태훈 학원장께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선수들 1등하고 오라고 소고기 많이 사주셨다고 했는데 자, 소고기 힘을 좀 받아야 될 텐데요. 네. 자, 45초 남은 상황. 민규 빠지면 안 돼 자세. 좋아 지금 잘 잡았어. 시작됩니다. 아 지금 발을 대는 행위를 왜 했을까요? 밀어치기 성공한다. 왜 그랬을까요, 전민규 선수? 아 전민규 선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동작이었었는데 네. 아마 체력의 한계를 느꼈을까요? 자, 그리고 한건 선수가 선택골을 썼던 박태성 감독의 기대대로 승리로 세 번째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박태성 감독이 팀의 분위기 네가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랬는데 네. 가져올 수 있을지. 자, 지금도 밀어치기를 그냥 상대에게 밀어치기 들어오세요 하는 동작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전민규 선수의 움직임이었었는데 네. 아, 좀 뭐 영신고등학교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택권으로 세 번째 경기를 잡았던 공주생명과학부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청장급 영신고등학교는 이상빈, 공주생명과학부는 오승민 선수입니다. 자, 이상빈 선수 안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고 오승민 선수는 핏장거리. 두 선수 모두 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오승민은 3학년 학생이고요. 네. 정사파 이상빈은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자세 낮게 잡고 두 선수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경기 첫째 판. 자, 갑니다. 들배지기. 들배지기. 잡채기. 승리.
네. 갑자기 첫판을 가져갑니다. 밀당을 잘했어요 오승민 선수. 자 이거 맛있어. 야 집중이야. 실업시지 마자. 더 쉽게 봐봐요. 야 지금 당겨 올리죠. 안 끌려 올려고 지금 이상빈 선수가 계속해서 자세를 낮춘단 말이죠. 네. 자, 이 순간 바로 낮추려는 중심을 이용해서 잡채기를 성공시키는 오승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순간 이 상대의 중심 이동을 아주 네. 정확하게 타이밍 좋게 파악해서 그렇죠. 바로 공격을 이어갔었던 오승민 선수였어요. 아, 공주생명과학부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사실 뭐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두 팀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 뭐 이 선수들의 몸을 보니까 선수들의 지난 동계 훈련이 어땠는지 네.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몸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자 멋진. 훈련 힘든 훈련을 통해서 멋진 몸을 또 갖고 있는 선수들의 네. 모습인데 첫차판은 홍사파 오승민이 따냈습니다. 두 번째 판 감독석 주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세우는데요 세우는데요. 어 또 자세 공만 집중해.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들어서 오승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돌아야 돼요. 빨리. 회전. 오승민 빨리 돌아야 돼요. 그대로 역습 났어요. 들어요. 자 그대로 놨고 오히려 이상민. 이상민. 따 다시 버티는 거예요. 들어서 들어서 밀어치기. 밀어치기. 아, 그대로 들어서. 밀어치기 성공합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 이상빈 선수가 네. 이겼고요. 지금 뭐 곽태성 감독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렇네요. 이것은 공격자의 발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승부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 공격자 발이 안에 있었어요. 네, 네. 공격 중이었고 그렇군요. 공격자 발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대로 승부가 유효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상빈의 네. 승리네요. 지금 이 오승민 선수 패배의 원인은 본인이 들었다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들면 계속해서 돌려고 하는 이유가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본인의 허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상빈이 포기하지 않고 번째 판을 따냈습니다. 1-1. 아 결승전도 함께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다리사빠 좀 봐주세요. 다리사빠 좀 봐주세요. 한 판씩을 나눠 가진 두 선수. 과연 3-1이냐 2-2냐 비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아, 박재도 감독과 곽대성 감독의 표정이 네. 마치 뭐 진짜 전쟁터에 있는 장수들의 표정이에요. 아, 낮춰야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선수. 자 마지막 세 번째 판. 자 들어서 들어올리며 들배지기. 아 놓고 있는 이상빈. 다시 오승민. 돌아서 밀어치기. 밀어치기. 장외 경기. 장외네요. 이번에는 공격자인 네. 이상빈 선수의 발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장외예요. 네, 장외 경기 선언이 됐습니다. 공격자 발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회전을 잘했지만 나갔죠. 예. 네, 왼발이 나간 상태에서 뿌려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승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공격자의 발이 다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공격자의 두 발 모두 경기장 안쪽에 있었을 때 그 공격에 대한 승부의 저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1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판을 준비하는 이상빈과 오승민.
이 한 판 마지막 판이 3대 1이냐 2대 2냐 참 중요한 승부기 때문에 야, 이 판이 결승전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일길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판 51초 남았고요. 좋은 거 봐주세요.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다시 번쩍 들어서 오세민 들매치기 잡채기 배치기는 우승이 들어갔지만 잡채기로 대치기 성공하는 이상빈 선수입니다. 자, 영신고등학교가 이제 2를 내네요. 공주 생각으로 맞이해서 지금 3대 1이 됐습니다. 네. 1번 선수의 패배 공주 생각으로서는 아주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뭐 회전은 하고 있지만 이 오승민 선수가 상대를 당겨 붙이지를 못해요. 네.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중심을 잡거나 아니면 붙이기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진호 감독 네 거의 뭐 우승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승하시면 네. 어떤 세레모니 보여주실지 궁금하네요. 뭐, 예. 나와서 이렇게 덤블링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상빈 선수의 마지막 세 번째 판이 정말 값진 승이었고 이제 3대 1에서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용장급의 주장 하상원 공주생명과학부는 하성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진짜 이 박진호 감독 말대로 소고기 많이 먹고 왔다더니 진짜 힘을 쓰는데요. 영신고등학교. 아, 지금 영신고등학교 하상원 선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앞선 중교수 경기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해 개인전 5관왕을 차지한 주장 선수입니다. 카리스마 있게 아주 팀원들을 잘 이끈다고 하고요. 자, 하성진 선수 앞선 중교수 경기에서도 팀의 승리를 안겨줬었는데 강자를 만나서 지금 어려운 그렇죠? 경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3학년끼리지만 네. 지금 홍사빠 하성진이 씨름을 좀 늦게 시작했죠. 중 2대였으니까. 네. 자 반대 하상원은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주장 역할. 다섯 번째 경기. 자 첫째 판 아직 자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시작됩니다. 자 번쩍 들어서 하상원 열창고 다시 이번엔 자 밧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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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치기 성공. 아 하상원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봤는데 개치기로 또 이 첫 판을 따내는 하상원 선수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기량인데요. 아 지금도 하상원 선수 거의 다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럴까요? 싶었는데 삽 네. 빠도 하나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저 밧다리 기술 되치기를 야 저게 어떻게 하다니 야 정말 유연합니다. 지금 삽바 하나도 안 잡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하성호 선수. 상대를 강하게 지금 우측으로 밀어붙이다가 여기서 삽바를 이제 놓쳐요. 네. 네. 아 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좀 눌렀네요. 네. 삽바. 네. 잡는 어떤 느낌으로 예, 네. 기능을 좀 했네요. 그냥 순간 대처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중심이 그렇죠. 너무 좋고. 그러니까 박진호 감독하고 하상원 선수가 좀 네. 닮았네요. 느낌이. 하상원 할게! 예. 자, 첫판을 주장 하상원이 가져갑니다. 하성진도 팀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올해 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유가 느껴지는 네. 하상원 아마 개인적인 전적에서 상당히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영신고등학교의 박진호 감독 입장에서는 하상원이 끝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5년 만에 단체전 결승전에 진출해서 우승을 열고 있는 진호 수세에 몰려있는 네. 하성진 박대성 감독 표정이 많이 굳어졌어요. 네. 자, 하성진이 뭐 늦게 시작은 했지만 뭐
공부를 하냐고 씨름 듣기 시작했거든요. 수석 입학을 한 하상우진 선수인데 씨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니까 자, 그래도 이제 경기에서 뭔가 좀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판을 준비하는 하상우과 하성진. 출발합니다. 자, 안타립 킥고요. 장창희. 4년 만에 우승입니다. 네. 아, 박진호 감독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아, 주장 하상원 선수가 마침표를 찍어주면서 단체전 네. 우승을 차지하는 대구 영신고등학교. 아, 공주생명과학고도 잘 했는데 16강, 8강, 4강 만만치 않은 팀들이 이겼지만 영신고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고 아, 박진호 감독의 네. 그 열정의 지도가 결국 선수들에게 결실을 맺게 했고 결국 시즌 첫 대회에서 영신고등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사실 좀 1, 2번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박진호 감독의 전략 즉 준결승에서 출전했던 박준현 선수를 빼고 박시욱 선수를 결승전 무대에 올린 것이 아주 승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박시욱 선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겠죠. 결승을 앞두고 선수를 바꾸는 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좀 확신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 상대 선수 강인환에 대한 강인환의 씨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스타일에 좀 더 강한 씨름을 구사하는 선수를 넣었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1번 박시욱이 점수를 따져가면서부터 완전히 승기가 뭐 대구 영신고등학교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 네. 박진호 감독은 아, 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세요. 예. 오늘 또 학부모님들이 네, 정말 간절하게 응원을 하셨는데 아, 오늘 영신고등학교 선수, 감독 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먹고 출전했는데 회식은 뭘 먹나요? 큰절 세리머니를 받으면서 순간 울컥 했던 박진호 감독인데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아. 선수들에게도 처음에 지금 4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신고등학교 선수들은 그 어떤 선수들도 영신고등학교의 단체전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첫 우승이죠. 선수들도. 네.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 어쨌든 선수들 뭐 인터뷰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고 감독과 함께 선수들 다 일사불란하게 이번 겨울의 훈련의 어떤 결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어쨌든 영신고등학교 4년 만에 단체전 우승. 박진호 감독의 첫 우승이자 선수들의 첫 경험이기 때문에 네. 올해 영신고등학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선수들 간의 이 단합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영신고등학교. 거기에 박진호 감독의 전략이 네. 더해지면서 오늘 단체전에서 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강팀을 꺾어내고 4년 만에 우승을 이뤘다는 점. 이 점이 아마 원동력이 돼서 올 한 해 영신고등학교 주목해볼 만한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창령대회가 어쨌든 시즌 첫 대회인 만큼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올해의 어떤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이 주제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이번 대회 좀 치르셨어요? 네, 지난 가을 이후에 이제 첫 대회이지 않습니까? 네. 긴 동계 훈련 기간 동안에 팀에 좀 공백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경기들을 해내지 않을까 했는데 또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형들의 빈자리를 네네. 채워주면서 또 늠름한 3학년의 모습을 보여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기 좋았고요. 뭐 초, 중, 고 저희가 3일 동안 중계를 해드렸지만 경기력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주 멋진 학생들의 씨름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엠스플의 2024년 이 씨름도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창령대회 모든 중계를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김보겸 교수, 저는 캐스터 김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